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이틀째 제주 산간에 눈이 내리면서 한라산 진달래밭에 40cm, 윗세우름에 39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1100도로는 소형 차량에 한해 체인을 감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모레까지 산간에 눈날씨가 이어지고 도로 결빙 구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교과서를 비롯해 4.3 왜곡 문제가 심각한데요. 거기에 대통령 공약인 4.3 국가추념일 지정도 미뤄지고 있어 유족들이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4.3 국가추념일 지정에 대한 논의를 위해 4.3 유족회가 마련한 토론회. 국가추념일 지정이 중요하지만 사전에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책자라든지 이런 게 그냥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게 오지 않습니다. 네, 그 작업을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근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한 추념일 지정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 새누리당 제주도당도 근거가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까지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좀덜 되어 있다. 아니, 시기가 아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성숙한 민주시민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특히 전직 경찰단체인 경우회 회원들까지 4.3은 시대의 아픔이었다면서 추념일 지정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매년 4월 3일을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명称을 정해서 도내 각급 단체와 공공기관 참여하에 4월 3일 희생자를 추념하고 이와 같은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년 4월 3일 위령제가 국가 추념일로 지정돼 봉행되기 위해선 대통령령 개정안이 올해 안에 입법 예고돼야 합니다. 유족회와 4.3단체들은 안행부를 방문해 절차 이행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이번 주 들어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데요. 영하의 추운 날씨에 기부나 후원도 얼어붙어 사회복지시설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29명의 지적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한 사회복지시설. 매년 이맘때면 독지가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올해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어려운 경기 탓인지 개인이나 기업들의 기부금이 예년보다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시도 지원금으로는 직원들 월급 주기에도 빠듯한 상황. 당장 올겨울 난방비부터가 걱정입니다. 11월달부터 한 3월달까지는 한 150만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노동시설을 다 긴축하고 아껴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자들까지 매년 줄어들면서 이 복지시설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말 손이 많이 필요하고 봉사자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곳인데 그게 좀 자꾸 줄어드는 것 같고 또 이분들에게는 또 사람이 그리울 수 있으니까 와서 대화도 좀 하고 와서 이렇게 인사라도 좀 나눈다면. 지자체 지원금이 없는 소규모 민간 복지시설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기부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 겨울방학에 맞춰 늘어나는 장애 학생들을 돌봐줄 선생님조차 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큰곳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광고 매체를 통해서나 그렇게 후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홍보를 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홍보비조차도 어떻게 어려워서 할 수가 없잖아요. 기부도 봉사도 얼어붙은 요즘 연말 연시를 앞두고 모두들 들뜬 모습이지만 복지시설이나 소외계층들은 막막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내 최초로 제주에서 전기차가 민간에 보급되면서 국내외 전기차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기는 제조사마다 제각각이어서 전기차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내년 5월 국내에서 새로운 전기자동차를 출시할 BMW그룹이 제주에 전기차 충전기 30대를 기증했습니다. 기증식에는 그룹 부사장 등이 직접 나서 전기차 관련 사업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We launched a strategic alliance to expand the electric vehicle market. Today, we are very proud to be donating 30 charging stations here. 제주도가 2,300만 원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올해 전기차 160대에 이어 내년엔 500대를 추가로 민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다 주행 구역이 한정되고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전기차 업체 입장에서 제주는 놓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이 때문에 현대기아와 르노삼성, 일본의 닛산 등 국내외 업체들이 벌써부터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충전기입니다. 완속 충전기의 경우 모든 전기 차량이 함께 쓸 수 있지만 고속 충전기의 경우 업체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현대기아와 르노삼성차의 경우 급속과 완속 충전을 따로 하는 방식인 반면 한국 GM과 BMW 등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트리플 타입의 충전기를 도입하는 것을 이제 적극 검토하고 있고 그 전에 콤보 방식의 이제 한국 내 KS 표준이 먼저 완료돼야 되겠죠. 결국 업체마다 다른 충전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과 비용은 고스란히 운전자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경영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한 결과 제주의료원 37건과 서귀포의료원 43건 등 모두 80건의 부적정 업무 처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감사위는 제주의료원에 대해서는 16건의 시정과 권고, 직원 1명에 대한 문책을, 서귀포의료원에는 27건에 대한 개선 요구와 함께 직원 2명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제주시 화북 일동 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혼자 있던 84살 강모 할머니가 4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건물 30여 제곱미터와 가재 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검사 2명과 수사관 12명으로 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해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선거사범신고센터를 가동해 감시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어제 오전에는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개최해 공정한 선거를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침 출근길 비가 오고 있습니다. 산간지역을 중심으로는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는데요. 현재 1100도로는 소형 차량의 경우 체인을 감아야 운행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추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고요. 5mm 미만의 비와 최고 5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비 또는 눈은 오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북부지역의 현재 기온 8도 안팎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8도에서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부지역의 기온 평년보다 4도가량 높은데요. 낮에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남부지역도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3도가량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10도를 웃돌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동부지역의 현재 기온 8도에서 9도, 낮 기온은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네, 산간에는 도로가 결빙돼 미끄러운 구간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의 현재 기온 9도, 낮 기온 10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오후부터 물결이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와 포항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의 공항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다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대학교 수산백신연구센터가 정부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백신 분야 수산연구센터 연구주관기관으로 제주대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제주대는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100억 원을 지원받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적 수준의 백신을 개발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에서 생산된 양식 넙치 가운데 6,700톤이 폐사해 500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도립제주교향악단과 제주합창단이 함께 마련하는 2013년 송년음악회가 내일 저녁 7시 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내년 2월까지 교과서 속 현대미술을 말하다 전시회와 2012-2013 신소장품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탐나미술인협회는 창립 20주년 기념전시회 제주미술 맑은 바람전을 21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제주현대미술관에서 마련합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시인들의 모임인 돌과 바람 동인에서 세 번째 시집 돌담을 휘감던 바람인을 발간했습니다. 또 변재천 시인이 두 번째 시집 흐르는 세월 고독처럼을 발간했습니다. 오름에 이는 바람을 주제로 한 송은실 개인전이 23일까지 제주시 연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제16주기 소암 현중화 선생 추모전이 25일까지 서귀포시 소암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초대 작가와 소목회원 작품 50점이 선보입니다. 제주 알코올 상담센터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주제로 강연회를 마련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는 건설기계정비와 전자시스템 제어 등 6개 학과의 직업교육과정 교육생을 내년 2월 17일까지 모집합니다. 제주시 2호 2동에 있는 제주도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는 배송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그간은 월급 16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사항은 743국에 2272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